아주경제 저관브리핑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먼저 폭염에 삼심이 말라버렸다. 여기서 삼심은 민심과 농심, 기심이라 해서 기업인의 그 심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 무더위에 잠 못 이룬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가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였습니다. 실제 서울의 한낮의 온도가 36도까지 올랐고요. 더구나 이제 최저 기온은 그 밤에도 29도까지 올라가서 111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강릉 역시 밤에 31도까지 올라가는 초열대야 현상이 계속됐는데요. 이런 무더위가 현재 1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무더위로 인해서 한국 경제도 발전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물가죠.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물가 상승에 따라서 내수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을 한번 가볼까요? 이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냐면 현재 그 올해까지만 해도 그 축산 농가에서 그 폐사한 가축류가 100만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한 해 그 70만 정도의 그 가축이 폐사한 것과 비교하면 벌써 이제 8월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에 이르는 가축 수가 폐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기값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다가 배추하고 무 그리고 일부 채소 가격도 평년 대비해서 28% 또 44%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렇듯 이런 물가 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 이게 9월에 또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석에도 장바구니 물가가 굉장히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 부진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더운 분들이 또 있죠. 바로 소상공인과 중소상인들입니다. 이분들 최근에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정말 경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더구나 이런 폭염이 또 겹치게 되면서 내수가 부진에 빠지고 이러다 보니 7, 8월이 비수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최대 전력 수치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 3시 기준으로 해서 순간 전력 수요를 보니까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이만큼 전력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전기값이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폭염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또 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수와 이런 폭염과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하반기 한국 경제의 그 내수가 정말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각종 그 생활 생필품뿐만이 아니라 공공요금도 지금 불썩이고 있는데요. 택시요금이나 버스요금, 그 다음에 도시가스요금까지 지금 올라갈 기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이런 공공요금에 대해서 당분간은 좀 억제한다는 방침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언제까지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하반기 한국 경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폭염이 한국만에만 그치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 원인에는 바로 이상 기후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죠. 실제 유엔에서는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 현상에 대해서 일찌감치 우려를 좀 표명을 한 바 있는데요. 유엔 산하에 유엔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서를 하나 제출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과 같은 이상 기온이 계속될 경우에 2030년대 전 세계에서 매년 2조 달러, 그러니까 약 2200조 원입니다. 예? GDP 하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폭염이, 이상 기온에 의한 폭염이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냐? 한국은 2030년까지 1조 1000억의 GDP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뿐만은 아니죠. 제일 큰 타격을 받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약 한국의 100배에서 200배 수준을 웃도는 것이다라는 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 정말 위험하고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진보 정치를 우리 국민의 생활 속에서 정말 쉽게 그 알려준 분이죠. 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어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루킹 그 사건과 연루가 돼가지고 지금 검찰로부터 그 불법 그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제도 밤늦게까지 조문행렬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2기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기 내각의 그 핵심은 바로 협치 내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그 이번 주에 지금 현재 공석이죠.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그 인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전 농식품부 장관이 지자체 그 전남 그 지사장으로 그 출마를 하면서 당선이 됐죠. 그 빈자리가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농식품부 장관 인선 발표를 하고 다음 달에 후속 개각을 한다는 방침인데요. 지금 농민과 어민 사이에서는 굉장히 불만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냐면 왜 그 중요한 농식품부 장관 자리를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냐, 왜 선임을 안 하냐라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고민의 일단을 그 어제 그 청와대 윤영찬 수석이 좀 브리핑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구상은 2기 때 협치 내각을 구성하겠다라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여권의 인물뿐만이 아니라 현재 야권의 인물들을 내각에 중용하겠다라는 방침을 일찌감치 좀 정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여권도 야권도 지금 뭐 전당대회라든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스케줄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 대통령의 구상이 제대로 그 발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 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현재 그 비어있는 농식부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 빨리 좀 인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농식부부 장관을 그 인선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유력하게 지금 제기되는 분이 이계호 의원입니다. 이계호 의원이 현재 가장 유력한 그 농식부부 장관의 후보의 물망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또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개편도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제일 핵심은 지금 제일 논란이 많죠. 그 최저임금이라든가 그 근무시간 단축에 의해서 제일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관련된 전담 비서관을 그 신설하겠다는 그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도 현재 그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과 관련된 소상공인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이런 뭐 비서관이 제가 신설이 됐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아직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데요. 어떻든 이 무더위에 그 건강 조심하시고 한국 경제도 무더위를 극복하고 좀 이 삼심이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삼심이 오히려 힘을 받을 수 있는 경제 정책들을 그 펼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아주경제 조간 브리핑입니다.